안녕하세요.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의 책은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100년 식사입니다. 지은이는 마키타 젠지, 옮긴이는 이선이, 펴낸 곳은 이너북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유난히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누구는 젊게 보이고 누구는 나이 들어 보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에 속하신가요? 만약 우리가 겉모습이 늙어 보인다면 실제로 우리 몸속도 젊지 않다고 합니다. 몸속의 노화가 피부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젊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화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1개의 문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3개 이상인 사람은 이미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노화 물질이 몸 안에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수년 후에는 기미나 주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암이나 당뇨병, 인지증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11개 문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 튀김, 돈가스 등 튀김 종류를 좋아한다. 2번 고기는 주로 스테이크나 불고기로 먹는 것을 좋아한다. 3번 생선은 회보다 구이를 좋아한다. 4번 샐러드를 먹지 않는다. 5번 달고 맵고 짠 음식 등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6번 같은 연령대보다 주름이나 기미가 신경 쓰인다. 7번 흡연자거나 전에 흡연자였던 사람이다. 8번 젊었을 때는 포동포동했다. 9번 젊었을 때 해수욕하면서 피부를 태운 적이 많다. 10번 건강진단을 받으면 당뇨병이나 혈당치가 높다고 한다. 11번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는다. 네, 이렇게 11개 문항 중에서 몇 개를 체크하셨나요? 3개 이상이 나왔다면 이 책의 내용을 염두하시고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노화 메커니즘에 대해 30년 동안 연구해 왔는데요. 식사를 비롯한 생활 습관이 노화 및 장수와 큰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합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노화를 진행시키는 음식인데도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찾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크푸르트 소시지와 베이컨, 프라이드 포테이토 세 가지입니다. 아침이나 브런치로 많이들 먹죠. 이것들은 가공된 음식으로서 보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먹기도 전에 이미 노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들을 잘 선택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젊게 살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책 속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젊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음식.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맛있는 치료약. 소량이지만 당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인공적인 단맛이 있는 것보다 떫은 맛이 느껴지는 것을 추천한다.
한두 잔에 적당한 양만 마시자. 같은 양의 물과 함께 마시면 다음날 알코올이 몸에 남아있지 않고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효과와 가격은 관계가 없으므로 가격이 싼 와인이어도 괜찮다. 서양에서는 고기나 생선을 볶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와인을 넣어 냄새를 날린다. 프랑스 요리 코코뱅은 조리할 때물 대신 와인을 사용한다. 또한 프랑스인은 감기를 와인으로 다스린다. 즉, 레드 와인에 계피, 오렌지 등을 넣어서 끓인 뱅쇼를 마신다. 와인이 좋다고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와인은 적절하게 마셨을 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녹차와 홍차. 카테킨 파워로 암을 예방. 찻잎을 우려서 마시는 것도 좋지만 영양을 생각하면 분말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찬물에 우려 마시는 것보다 따뜻한 물에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찻잎 자체도 훌륭한 요리 재료가 된다. 녹차를 우려낸 물로 밥을 짓고 찻잎을 밤, 은행, 대추 등과 함께 쌀 위에 뿌려주면 녹차 영양밥이 된다. 돼지갈비, 삼겹살, 튀김 등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찍어 먹는 소금이나 간장에 녹차가루를 뿌리면 느끼한 맛을 줄일 수 있다. 수육을 만들 때 녹차를 우린 물에다 넣고 삶으면 깔끔한 맛이 나며 찻잎은 수육에 곁들여 먹는다. 차와 약을 함께 먹으면 서로 결합하여 약효를 떨어뜨리며 이뇨작용이 강해서 약물의 체내 잔류 시간을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대파와 양파.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슈퍼 식재료. 된장과 잘 맞으며 장아찌로 이용하면 좋다. 국물 요리나 육수의 부재료 등으로 이용하며 양념류에도 사용된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잎 부분을 자주 섭취하도록 하자. 더욱이 알리신의 근원인 황화아릴은 휘발성이므로 먹기 직전에 잘라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최강의 조합은 돼지고기와 대두 제품이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40세부터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만들어준다. 마요네즈, 샐러드용 드레싱, 튀김용, 볶음용으로 널리 이용하는 올리브유이지만 모든 식재료는 고온에서 가열하면 당화가 진행되므로 기름에 굽거나 볶는 등의 조리법은 피한다. 신선한 채소나 익힌 생선에 뿌려서 먹는다. 데친 음식을 버무릴 때 사용하자. 올리브유 역시 많이 먹으면 살이 찔수 있으므로 체중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소량만 섭취한다. 매일 한 수저의 올리브유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최강의 조합은 토마토이다. 생강. 내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일본에서는 얇게 썬 생강을 식초에 절인 초절임 형태를 애용한다. 중국에서는 육류 요리에,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 주로 사용한다. 음료와 차로도 애용된다. 유럽에서는 빵, 케이크, 비스킷, 푸딩, 잼 등의 디저트 요리에 사용한다. 생강 쿠키와 생강맛 맥주인 영국의 진저에일도 유명하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는 위를 안정시키고 구토 증상을 완화시킨다. 임신 초기에 입덧과 멀미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은 건조한 상태로 먹도록 하자. 특히 고온에서 계속 가열하면 다른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100도 이하로 조리하자. 생강탕이나 생강홍차, 찐생강, 수프 등으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시금치, 젊음을 유지해주는 영양소가 듬뿍. 시금치는 채취해서 하루만 지나도 반 이상의 영양분이 감소되는 약점이 있다. 시금치 성분 중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열에 약한 비타민C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다. 겨울에 재배한 시금치는 여름에 비해 3배나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 제철에 먹는 것을 추천한다. 최강의 조합은 참기름, 올리브유다. 양배추, 안티에이징의 최우수 선수. 양배추에 함유된 대부분의 영양소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식으로 즙이나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이 좋고, 가열 조리를 해야 할 때는 살짝 볶거나 데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양배추의 심지는 단단하고 질겨서 대부분 버리고 있는데, 심지를 살짝 찐후 분쇄기에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좋다. 최강의 조합은 연어, 올리브유, 깨이다. 토마토. 혈관을 강하게 하고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시켜준다. 색이 빨갈수록 라이코펜의 양이 많으므로 빨갛게 숙성된 토마토를 선택하자. 완숙 상태인 토마토는 주스로 만들어도 좋다. 토마토는 끓이거나 으깨면 체내에서 영양 성분이 더잘 흡수되므로 다양한 요리법을 응용할 수 있다. 토마토 수프, 토마토 샐러드, 토마토 피자, 토마토 샌드위치, 해물 토마토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토마토 요리들이다. 또한 토마토를 올리브유, 우유 등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체내 흡수력을 높여주므로 더욱 좋다. 당근. 노화에 저항하는 영양소가 듬뿍. 죽, 수프, 국, 볶음, 생채, 튀김 등 어떤 조리법에도 잘 어울린다. 당근은 주로 껍질을 벗겨서 먹지만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좋다. 당근에 있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 기름에 살짝 볶아 볶음 요리를 만들거나 얇은 튀김옷을 입혀 튀겨 먹어도 좋다. 당근 자체에 당질이 많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과. 껍질째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폴리페놀이 사과 껍질 부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농약이 걱정된다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을 사도록 하자. 또한 표면이 끈적거리는 것은 왁스나 농약이 아니라 익어감에 따라 표면에 나오는 올레인산이나 리놀산이다. 먹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는 것도 좋다. 돼지고기에 사과를 첨가할 경우 칼륨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육식으로 과잉 섭취되는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된다. 소고기. 젊음과 스태미나를 유지하는 근원. 등심이나 앞다리살 등의 부위를 샤브샤브 등으로 살짝 익혀서 먹자. 지방에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테이크나 불고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당신이 몇 살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100년 식사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